있습니다. 일본 가나자와 대학의 오쿠보 교수는 다양한 무예를 기록한 중화 무예서로서의 가치에 주목했다. 일본에는 칼과 창을 다루는 무예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무예서가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무예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가족, 職業として代々自分の子供に一人だけなるべく文章を残さないで言葉とですねそれから実際の方法で教えて来るというそういう特徴があります。 타이완 무단 팔극권 협회. 중국의 무예인들은 무예 도보 통지의 무예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所以我今天的帮忙是他是韩国的武艺是发迹的学生但是他有问题 무단 팔극권의 창시자 리우인치아오 대사부는 타이완 총통부 무예 교관을 역임한 무예인이다. 특히 팔극권의 창술이 유명하다. 중국 무예인들이 무예 도보 통제 장창법을 보면서 동작을 따라하기 시작했다. 중국 측에서 무예 도보 통제 장창을 즉석에서 재현해 보기로 했다. 무예의 기초가 있는 사람이 바로 동작을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쓰여진 것이 책의 장점이다. 이번에는 한국에서 재현한 장창법을 보여준다. 태산았네. 그다음에 2인치 7번간 덕수진화 덕수진화 초록경지 10년 매고 이번에는 팔극권의 중국식 대창법을 보여준다. 조선 장창과 중국 창의 만남. 조선식 장창과 중국 최고 수준 창법의 교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네, 무예도보 통제의 장창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것이 공격과 방어의 어떤 그런 높은 효과를 나타내기 그 보장하기 위한 그런 무술이 그 기술 체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만 팔극권 협회 측과 계속해서 장창 교류를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이 공격 무예도보 통지의 그 동작들의 공격과 방어의 의미를 좀 더 파악해 나간다면은 보다 더 완성도 높은 복원 작업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那我想有关这一本书《无意图武通志》来讲，它本身的内容是相当丰富的。 如果把它拿来做一个武术的教材，或者是说我们以当时的环境来讲，它是军队里面士兵的一个教科书，那基本上它内容是非常丰富而且是完整的。 조선에 동아시아 최고 수준의 무예서 무예 도보 통지가 있었다. 이곳 전쟁기념관에서는 무예도보 통지에 실려있는 다양한 종류의 무기류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것이 편곤이라는 무기입니다. 마치 도리깨처럼 생겼죠. 그리고 여기 전시되어 있는 것이 바로 다양한 창류인데요. 재미있는 것은 여기 전시되어 있는 모든 창이 이름과 그리고 모양새에 있어서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장 위에 있는 이 남선이라는 창은 마치 대나무에 여러 개의 칼날을 붙여놓은 듯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이는 장창은 창날이 한 개입니다.
그리고 이 당파는 창날이 세 개에 달려있죠. 과연 조선에서는 왜 이처럼 다양한 종류의 창을 만들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무기류들은 실전에서 과연 어떻게 사용됐을까요? 백제 군사 박물관에는 실물 월도가 보관되어 있다. 영조 때 이인좌의 난을 진압했던 이삼 장군이 실제로 사용했던 것으로 청룡 언월도라고도 부른다. 용이 60cm가 넘는 긴 칼날을 물고 있다. 칼을 실제로 가격해서 칼날이 파인 자국, 격검 흔히 보인다. 칼자루를 감싼 고래 힘줄과 오칠이 벗겨져 있다. 오랫동안 칼을 잡고 사용해서 다른 것이다. 길이를 재보기로 했다. 칼의 전체 길이는 192cm. 무예도보 통지에 나오는 월도의 규격이 총 합쳐서 9척 2촌 정도가 됩니다. 180 후반에서 190 초반대, 센티미터 초반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월도 자체가 무예도보 통지에 나오는 그 규격과 거의 일치하는 표준형 월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월도에는 용광사우두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 용의 빛이 견우성과 북두칠성을 비춘다는 뜻. 무예도보통지 월도보에는 용광사우두새가 있다. 책의 무예가 단순한 기록이 아닌 조선 후기 실제 사용한 무예란 걸 확인할 수 있다. 남한산성 수어장대. 18기 보존회에서 무예 도보통지에 있는 무예를 복원해 매주 시연하고 있다. 쌍검과 장창, 등패와 곤봉, 조선 군인이 다룰 수 있는 개인 무기가 모두 사용된다. 이 무기는 낭선이라는 창이다. 대나무 살에 금속 날을 붙여 만든 것으로 장창을 상대할 때 효과적이다. 무예 도보 통지에는 대나무를 이용해 낭선을 만드는 법. 실전에서 사용하는 법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낭선은 긴 대나무와 그 끝에 창을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독이 묻어있는 철편을 대나무 가지에 매달아서 만든 무기입니다. 낭선은 대적시에 적진으로부터의 공격을 휘두르면서 좌우로 제치거나 하는 여러 가지 동작을 통해서 공격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공격 시에는 적진으로 파고들어 적진을 흐트려 놓으면서 그 사이를 단병기와 장병기가 상하로 공격을 하면서 적진을 붕괴시킬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유용한 무기입니다. 무예는 창 종류를 이용한 찌르기. 칼을 이용한 베기. 타격력을 이용한 치기 세 가지로 나눈다. 시선을 사로잡는 독특한 무기가 등장했다. 현고는 곤봉의 짧은 타격용 좌편이 붙은 일종의 돌이깨다. 방패를 타고 넘어 적의 머리를 타격할 수 있는 위력적인 무기다.